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님 모셨습니다. 재수가 없으면은 이게 내가 뭔가를 내가 이런 선진국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세한 내용은 또한 코로나 숫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결핵이라는 질병을 퇴치하고자 우리가 세운 2020 계획에 수립된 예산 이것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 과정도 저희가 잘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,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심의하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개입을 해서 여러 본부에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관리하고 특히 우리 결핵을 퇴치하는데 한 번 이상이 없게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제가 결의를 다져옵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말 것이 아니고 여기서 토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환자를 찾아내고 환자를 치유하고 관리하고 결핵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이런 효율적인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체계, 관리 체계가 성립이 돼. 이건 네 가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결핵 환자를 찾아내는 사업. 그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건강보험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고 또 4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민간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을 치료합니다.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결핵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심의 진단에서 치료합니다.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. 결핵균은 사람 몸에서만 자랍니다. 자연계 내에서는 결핵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결핵균의 전염원, 인펙션 소스는 결핵을 앓고 있는 결핵 환자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핵 환자를 잘 치료해서 그날의 결핵 환자가 없어지면은 결핵도 없어지는 겁니다. 전염이 되는 전염성 질환인데 관리하는 간호사들이나 의사 마찬가지로 이 요원들에게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그 위험 요인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조금 그 마련이 돼서 힘든 여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강화를 시켜주시면 또 정규직화하는 문제 그 환모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꼭 정규직화 하겠습니다. 돈 조금만 쓰면은 이 전염병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결핵이 언론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1등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아닙니까? 소속 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결핵협회의 협력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결핵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연구하게 되고 해서 이런 지금 사업을 좀 같이 거들고 있는데요.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민간협회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 좀 참여해서 거들으면은 효과가 좀 빠를 거 있고 또 민간협회에는 이제 학자들이 전문학자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술력, 이론 이런 것들이 정부 행정기관에 어떤 제도적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좀 빠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협력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정부에서 그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 2020 계획을 수립해놓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결핵을 이제 길게 끌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예산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더 초기에 투자해서 효과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야겠고요. 그중에서 이제 국민적 관심을 좀 이끌어서 홍보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국민들이 결핵을 스스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쪽으로다가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불법 치료자들은 지금 모든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여기 공공의료기관 또 이제 민간의료기관에 이제